지대로는 이제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시험에서의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랬을 때, 얘네 세 가지가 그 농경지 지대론 또는 전통적 지대론이라고 했을 때 얘네 셋은 이걸 알아야 돼요. 지대 발생 원인에 대해서. 리카도의 차익지대에서 얘기하는 지대 발생 원인은 뭐 있어요? 에? 지대 발생 원인. 비옥도 하나밖에 없나요? 에? 2000년 다음 시간에는 여기 앞에 앉아 옆에 앉아갖고 내가 너무 멀잖아 그렇잖아 내 이름 대고 얘기하면 바로 다섯 대만 때려주면 돼. 야 아니 여기 제목이 뭐야? 야 얘한테 위치를 얘기하면 되나? 얘는 위치를 무시하는데, 응? 기본적으로 저 내용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예. 지대 발생 원인이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 수확체감 현상이 기인하는 것이고, 지대는 잉여로 간주했고, 그 다음에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 튀넨의 위치지대 개념은 리카도의 차액지대 개념에다가 뭐를 플러스한 거예요? 위치를 플러스시킨 거예요. 여기는 비옥도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아까 우리가 튀넨의 고립국 이론 얘기했죠? 이 고립국의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고립국 내의 모든 토지는 생산성이 같다는 얘기예요. 비옥도가. 그럼 비옥도가 같은데 왜 지대의 차이가 나오냐는 거예요. 어? 지대의 차이는 시장으로부터의 위치의 차이가 거리의 차이를 낳게 되고 이게 결국 무슨 차이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예, 수송비의 차이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송비 절약분이 곧 지대가 되더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위치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대가 탈라진다네, 지대가.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생산성이 같은 토지라도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위치지대 개념인 거예요. 위치지대. 그래서 얘는 이 시장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도시의 중심에 가까울수록 무슨 이용이 집약적, 외곽으로 나가면은 무슨 이용이 조방적 이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을 함.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에서 지대 발생 원인은 어디 있어요? 이게 토지의 소유에서 비롯되는데, 자, 이론할 때 설명했지만,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공산주의 사상가예요.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이 사유재산 제도잖아요. 개인의 소유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토지를 소유했다는 얘기는 이 토지에 따른 무슨 뭐를 갖게 되는 거예요.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산성과 위치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대가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지에서도 뭐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지대가 발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유권이라는 게 배타적인 권리잖아요. 그죠? 작년 여러분 문제에서도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를 답으로 준 거예요. 답으로. 그죠? 자, 그 다음에 알론소에 뭐가 있어요? 입찰지대라는 건 뭐를 입찰지대라고 그래요? 각 지점에 토지 사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지불 용익인 거예요. 토지 사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집을 용이해. 여러분 시험엔 이렇게 표현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초과 이윤이 뭐가 된다? 제로가 되는, 0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마샬에 준지되어 있죠. 준지대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계 또는 기구들로부터 발생하는 단기적인 소득이 있죠. 그 소득을 준지대라고 얘기한 거예요. 마샬은요, 지대라는 거를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순수지대하고 준지대로. 그러면 이 순수지대는 토지와 같은 자연물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죠. 이걸 얘기한 거고, 준지대는 인간에서 만들어진 기계류 있죠. 여기에서 발생하는 단기적인 소득에 대해서, 그죠? 이거를 준지대로 명명했고, 인간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단계만 성립하지 장기적으로는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구적 성격을 가진다면 틀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파레토의 경제지대라고 있어요. 경제지대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생산자의 총수입은 전용수입과 경제지대로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여기에 경제지대라는 거는 생산자가 얻어지는 총수입에서 뭐를 뺀 거예요? 전용수입을 뺀 나머지가 바로 뭐가 돼요? 경제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의 전용수입이라는 게 뭐겠어요? 작년에 내용이 전용수입인데 이거를 경제지대라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틀리게 한번 낸 거예요. 그죠? 자, 전용수입이라는 것은요, 특정한 용도에 제공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보수 있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전용수입이라고 그래요. 생산의 기회비용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죠?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예? 지대론에 대해서 용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구별이 가능해야 된다고요. 그죠? 자, 거기 2번 문제 가보시면요. 2번. 이 기출에 나왔던 거를 약간 변형해 준 건데요. 5번에 가면, 5번 지문에 가면 입찰지대란 단위 면적에 대해서 토지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으로 초과인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다라고 얘기하고요. 4번에 가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에 따르면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 자체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한계지 밖에서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뭐가 발생해요? 지대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3번 지문에 신고전학파는 지대가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비용으로 파악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틀렸다는 거예요. 자, 고전학파는 지대를 뭐로 본 거예요? 잉여로 본 거예요. 신고전학파는 생산 요소로 간주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개념 있죠. 한계지를 다른 말로 우리가 최열등지라고 그래요. 그죠? 그럼 한계지에서는 생산물 가격에서요, 뭐를 빼면, 생산비를 빼면 남는 게 지대인데, 생산물 가격이 100만 원인데 생산비가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지대가 어떻게 돼요? 제로잖아요. 그런데도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에서는 지주가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지대를 요구한다고요. 10만 원 내놔 이렇게. 그러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농부 입장에서는 결국 뭐가 비싸진 거예요? 지대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농부 입장에서도 작물을 경작하고 최소한 자기도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결론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내기 위해서 생산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생산물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니까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생산 요소다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못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3번 문제가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죠. 1번 지문에 티내는 입지교차 지대설에서 비옥도가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고요. 수송비 절약분을 뭐로 보았다? 지대로 보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에 가면 마르크스의 논리 나오죠. 토지 소유 자체에서 지대가 발생한다고 보고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근데 3번 지문에 보면 리카도는 차액 지대설에서 토지의 본원적 생산력에 의한 비옥도의 차이가 지대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며 지대를 일종의 생산비로 보았다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리카도는 지대를 뭐로 간주했다? 잉여로 간주했다. 고전학파 경제학자니까.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문제 4번에 지대 및 지가 이론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예. 그래서 거기 보면 1번에 신고전학파는요, 지대는 잉여가 아니라 생산 요소에 대한 뭐 대가로 우리가 간주했다는 얘기죠. 근데 2번 지문에 보면 고전학파는 토지를 자본과 구별하지 않는 반면에 신고전학파는 토지를 자본과 구별해서 별도의 생산 요소로 파악하였다 이렇게 해놨죠. 고전학파도요, 토지를 자본하고 엄격하게 어떻게 됐어요? 구별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생산 요소 하면 뭐 있었어요? 토지, 노동,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자본. 엄격하게 구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노동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게 뭐예요? 임금. 자본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게 이자죠. 이거는 노력소득이라고 본 거예요.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지 않으면 임금을 얻을 수 없잖아요. 자본가가 어떤 운영, 경영을 투자 운영을 하지 않으면 이자 수익을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얘네들은 무슨 소득이라고? 노력소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대는 토지에서 얻는 게 뭐예요? 지대잖아요. 근데 이 지대라는 거는 토지 소유자가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 그래서 지대를 얻는 게 아니라 단순히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대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일종의 무슨 소득이다? 불로소득이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보면 튀넨의 지대이론이라고 또 나와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아까 설명해 드렸죠. 5번 지문에 보면 고립국 모형에서 폐쇄 경제를 가정해서 입지교차 지대이론을 전개했다라고 해놨죠. 그래서 고립국 이론의 기초에서 위치지대 개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 보면 폐쇄 경제라고 돼 있죠. 폐쇄 경제라는 게 뭐냐면 이름이 고립국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고립국 안에서 생산된 애들은 외부로 수출하는 게 아니라 자체 생산해서 자체 소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하고의 교육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가정이고요. 그랬을 때 거기 그 1번에 보면 비옥도가 동일한 경우에 지대는 위치에 따른 수송비에서 지대가 결정이 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2번 지문에 보면 시장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수송비가 증가하니까 지대가 상승한다니까 틀렸겠죠. 튀넨의 논리에 따르면 지대하고 수송비는 서로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라고요.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수송비가 증가하죠. 그럼 지대가 낮아지는 거고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워지면 수송비가 절약이 되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가 높아지겠어요? 지대가 비싸지겠죠. 그죠? 네. 그래서 2번을 틀린 내용으로 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7번에 대한 거는 아까 튀넨의 고립국 이론에서 그 지대 계산한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예, 이게 실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실전에서는 이렇게 준 거예요. 그 만약에 거기 보시면은 19km 지점에서도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을 물어봤었죠. 예. 근데 그때는 요건이 뭐였냐면 이런 거 있었어요. 만약에 처음에 쌀이 있죠. 쌀을 계산했는데 쌀을 계산해 가지고는 이윤이 안 나와요. 그런데 2번 지문을 빼고는 쌀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게 뭐 우유하고 사과 있죠. 답이 이렇게 돼 있게끔 출제한 거예요. 요거는 기출을 약간 변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몇 개를 계산하라고 다 계산해야 돼요. 이렇게 나오면 왜냐하면 쌀이 이윤을 발생시키면 그 다음에 우유도 계산해봐야 되고 사과도 계산해봐야 되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럼 뭐가 많이 걸리겠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실전에서는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때가 계산 문제가 5개에서 6개 나올 때예요.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요령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자주 등장했던 게 레일리, 허프 이런 거 등장하고 간단한 계산 문제의 탄력성이나 아니면 균형 계산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위주로 줬다고. 그러니까 다섯 개, 여섯 개 나오면 반은 쉽게 줬어요. 반은. 근데 지금은 열 문제 나오잖아요. 열 문제 나오는데 근로 난이도에 대한 거를 다 조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정도 예, 여러분들이 뭐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뭐 우리 김총각은 뭐 계산이야 뭐 양보한 것 같은데 뭐. 어? 참. 절반? 31회를 지금 생각없나 보지? 어? 중요한 거는 그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건 유형이 달라지더라도 푸는 요령을 전체적으로 갖고 있어서 뭐를 물어보는지를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은 아까 우리가 세 가지 계산을 하고 해놨죠. 그죠? 그런 유형이 나오더라도 1분 안에 풀 수 있으면 가능해요. 1분이 넘어가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언제 그거를 풀고 있냐고. 그거를. 네? 형식이 안 나오는데. 자, 그다음에 그 8번은 이제 중복되는 내용이고요. 9번에 가시면 이것도 오래전에 시험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기출에 방사형 교통망의 개선과 확충이 토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중에 맞는 거 그랬을 때 이거 우리가 수업할 때 한번 얘기한 거예요. 방사형 교통망이라고 돼 있죠? 만약에 어느 도시에 가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외곽에서 이 도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까지가 상당히 교통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가로 구조를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열어주게 되면은 외곽에서 도심까지 진입하는 게 어떻게 돼요? 훨씬 편해지겠죠? 예? 이걸 우리가 직교 방사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남쪽에 지네라고 하는 도시가 이런 구조가 돼 있고 유럽에 가면 파리라는 도시 있죠. 예, 파리의 중앙에 가게 되면 걔네 개선문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걔네 가로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방사형으로.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는 왜 이렇게 해 놨냐면 1780년대 이 프랑스에는 데모가 되게 많이 일어났다고요. 근데 대모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여기 개선문에다가 대포 있죠. 대포 설치한 다음에 한 방향으로 올 수밖에 없으니까 대고 한 방씩 쏘면 된다는 거예요. 진압하기가 용이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그랬다는 속설도 있어요. 그러면 가로구조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교통이 편리해지죠. 그러면 주로 이 도심에 모일 이유가 없잖아요. 외곽으로 수요가 빠져나가겠죠. 예, 네, 그러면은 도심부의 지가는 상대적으로 하락할 거고 외곽 지역의 수요가 늘어가니까 외곽 지역의 지가는 어떻게 돼요?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근데 9번에 가게 되면 그 맞는 거를 물어봤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면 맞는 게 5번에 도심부 지가의 상대적인 하락이라고 해 놨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서 4번에 가면 외곽 지역에서의 이용 주체별 단위 토지 사용량이 증가한다고 돼 있죠. 그게 줄죠. 왜냐하면 외곽 지역의 지가가 상승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심부 토지용 밀도가 상대적인 상승하는 게 아니라 하락하겠죠. 대신에 외곽 지역 지가는 상대적으로 상승하겠죠. 외곽 지역의 토지 수요가 증가하니까. 그런데 이렇게는 잘 안 나온다는 얘기죠. 방사형 교통망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뭘 물어보는지를 알아야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오래전에 인용을 한 거고 지금은 뭐 별 적이가 없으니까. 네. 자, 그다음에 그 뒤로 넘어가셔서 문제 10번에 보시면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 지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제목이 설명하는 거죠. 생산 요소 뭐 있어요? 생산 요소. 자, 토지가 있고 자본이 있고 노동이 있죠. 이 이론에서는 노동 비용은 일정하다고 가정해요. 그래서 생산을 할 때는 토지와 자본에 두 가지 요소만 투입해서 생산을 하는데 얘네들은 밀접한 완전한 무슨 관계에 있다. 대체 관계에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를 투입해서 생산하든 자본을 투입해서 생산하든 우리가 얻는 효용의 크기가 같으면 생산자는 둘 중에 가격이 싼 애를 더 많이 이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도심 안쪽으로 가게 되면 자본이 있고 토지가 있으면
얘네 둘을 결합을 해서 생산을 할 때, 도심은 토지 가격이 비싸니까 둘을 결합을 시킬 때 토지 사용량은 줄이고 자본의 투입비를 크게 가져간다는 얘기고요. 외곽을 나가게 되면 토지 가격이 싸니까 토지 사용량이 늘어나고 자본의 투입비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때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오양하는 지수곡선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도심에 입지하는 애들은 대부분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큰 산업들이 입지하는 거예요. 즉 건물을 고층화시켜서 이용할 수 있는 산업들이 있죠. 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그 10번 문제 일단 틀린 거 보시면은 4번에 토지에 대한 자본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작다는 걸 의미한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건물을 어떻게 고층화시켜서 이용하더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2번 지문에 가면 생산요소의 대체성 이론은 도심에서는 토지용이 집약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외곽에서는 무슨 이용이 이루어지더라? 조방적 이용이 이루어지더라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3번 지문에 보면 일정량의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토지와 자본의 대체관계는 오양하는 지수곡선으로 나타내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20회 이후에 도심에 입지하는 산업들은 대부분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낮은 산업들이다 그래서 틀리게 한번 준 거예요 답으로. 그래서 그 용어만 이해를 좀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답이 이렇게 틀리게 지문이 나오더라도 내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대부분 설명하냐면 제목이 설명하는 거예요. 제목이 이 학개론이 다 번역물이라고요 이거. 그죠? 근데 예전에는 번역력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표현이 상대양이 좀 어떻게 해야 돼요? 불분명한 게 많았는데 지금은 번역 능력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용어를 보게 되면 그죠? 무슨 말인지를 대충 유추할 수 있다고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12번에 가면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이라고 있어요. 도시 내부 구조 이론 또는 도시 공간 구조 이론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자, 여기 보면 버제스의 무슨 이론? 예, 동심원 이론. 그다음에 호이트의 무슨 이론? 예, 선형 이론. 그다음에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 근데 여기는 저희가 강의할 때 항상 학자들 이름을 같이 넣어드리는 이유가 얘가 먼저 나왔다라고 얘기해드려요. 자, 다음 이론은 미국의 도시경제학자인 호이트가 주장한 이론이다. 그러면 선형 이론일 거예요. 기출에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작년에 얘가 나온 거예요. 해리스하고 울만이 주장하였다. 그 무슨 이론이겠어요? 다핵심 이론. 그러면 이게 공부가 된 사람은 그거 보는 순간에 그냥 찍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 그게 몇 초면 찍을 수 있겠어요? 그냥 바로 눈에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그런 배열도 주는 거예요. 토지용을 집약하는 게 뭐겠어요? 부증성. 그죠? 부동산 특성에서는 부증성 그걸 답으로 유도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혹시 이거 기억하시나요? 얘를 얘 결정 공시 주체가 이렇게 줬죠. 얘는 뭐로? 개 들어간 애들만 쉬라고 그랬죠. 작년에 정책 문제에서 이게 답이었다고요. 표준지 공시가를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한다고. 그냥 찍으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틀렸다는 거죠. 확인해 보면 아주 쓰러지는 거죠. 의사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확실하게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런 거를 놓치면은 진짜 설 자리가 없죠. 저거. 그런데 그렇게 착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의 압박을 받아서 그래요. 시간의 압박을. 그리고 저기 감독관들이 시험이 땅 끝나죠. 끝나면 차례시킨다고요. 차례시킨다고요. 여기서부터 만약에 이 팔이 움직이면 부정행위로 간주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전부 차례하세요. 이렇게 되면은 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분이 시간을 1분을 잘못 봐가지고
다섯 개를 못 찍었대요. 올해 다시 공부하고 있는 거죠. 참, 그러니까 자 동심원 이론상에서는요 도심에 이제 중심 업무지구가 있죠. 그 다음에 무슨 지대, 점이, 그 다음에 뭐 저소득층, 그 다음에 고소득층, 그 다음에 뭐 통근자 지대가 있는데요. 여기가 무슨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위성도시 있죠. 우리 서울 근교에 가게 되면 뭐 일산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성남 분당 이런 데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거기에 주거가 있는 사람 중에서 남편만 도심으로 출퇴근하고 부인은 거기에 있는 학교에 애들 보내면서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데가 무슨 지대라는 거예요. 통근자 지대. 근데 여기도 가끔 위치를 물어보는데 여기 보면 중심지 있죠. 중심 업무지고 그 다음에 무슨 지대요.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앞에 들어가는 데는 다 지읒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얘가 앞으로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관계 구별하면 되고 여기서부터 외곽으로 갈수록 주거환경이 개선이 되니까 도시 문제가 감소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외곽으로 나갈수록 범죄나 빈곤이나 질병 등의 도시 문제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보게 되면 자 얘도 이 중심 업무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는 원을 그리면서 성장을 하는데 여기는 동심원 이론처럼 동일한 크기와 방향으로 성장한다는 게 아닌 거죠. 뭐를 축으로 해서 교통축이 있죠.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도심으로의 연결이 되는 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에 고급 주택지구가 생기는 거예요. 고급 주택이 그러면 요 고급 주택을 우리가 구입하려고 그러면 주택 가격의 지불 능력이 어떻게 돼요?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서는 도시가 성장할 때는 교통의 발달과 더불어 소득의 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통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팽창한다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도심까지에 대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 있죠. 여기에 주거를 정하는 거는 고소득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동심원 이론하고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버지에스의 동심원 이론하고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이건 단핵 도시예요. 그러니까 도시의 중심이 몇 개라는 거예요. 하나란 얘기고 다핵이라는 얘기는 중심 말고 부도심들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 부도심을 중심으로도 도시는 팽창한다고 주장하는 게 해리스하고 울만의 다핵심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2번의 도시 내부 구조 이론에 보게 되면요. 5번 지문에 다핵이 성립하는 이유 있죠? 예? 네, 그거는 기본으로 항상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다핵을 낼 때는 그거밖에는 거의 뭐 낼 게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2번에 가면 선형 이론에서는 주거 분리를 설명하고 있다고 해놨죠. 그 왜 주거 분리를 설명하냐면 여기 있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상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지구가 도심에 가깝게 있었잖아요. 근데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 나올 때쯤이면은 도심의 주거환경이 정비가 되면서 도시 주변에 있던 공장지구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지구는 도시 외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득층의 주거지구의 반대편 있죠. 네, 반대편에 저소득층의 주거지구하고 공장지구는 이쪽에 떨어져 위치한다고요. 그래서 요 중간에 중급주택지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주거지역과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은 이렇게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분리가 설명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3번에 보면 다핵심 이론은 현대적 대도시 및 신도시의 기능적 분화를 설명하는데 그 유용하며 중심 업무 지역과 다핵의 성격은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근데 그거는 틀린 거예요. 여기 중심 업무 지구는요, 이 도시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금융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기능이 다 집약되어 있는 게 어디예요? 그게 중심 업무 지구고 이렇게 복수의 핵이 만들어졌을 때는요, 여기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조성이 될 수도 있고요. 대학가를 중심으로 조성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기능이라고 하면 틀리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요, 14번에
도시공간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걸 물어봤을 때요. 기억해 보면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따르면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을수록 고용 기회가 많은 도심 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 입지를 선정한 데 틀렸겠죠. 주택 지불 능력이 높을수록 낮을수록이 높. 그래서 아까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서는요. 이게 높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뭐가? 주택 가격이 지불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고급 주택 지역에 입지를 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서는 도시가 팽창하는 거는 교통이 발달함과 더불어 뭐가 증가해서 예,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 가격이 지불 능력이 낮으면 고급 주택 지역에 입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접근성이 양호하지 못한 지역의 주거를 정해야 되는데 논리가 배치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기억이 틀리다는 얘기죠. 그럼 1번하고 2번은 답이 아니죠. 근데 니은에 보면은 헤이그의 마찰비용 이론은요. 중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수송비는 증가하고요. 지대는 감소한다고 보고 교통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해놨죠. 그게 이 헤이그의 마찰비용 이론이에요. 여기가 도심이고요. 여기가 거리고요. 여기가 지대라고 봤을 때 외곽으로 나갈수록 뭐가 낮아지겠어요? 지대가. 근데 외곽으로 나갈수록 뭐는 증가하겠어요? 교통비는 증가하겠죠. 이거 두 개를 합한 것 있죠. 네, 그게 마찰비용이에요. 두 개를.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지점에다가 주거를 정하고 있다가 이 안쪽으로 주거가 이동을 하죠. 그죠? 그러면 무슨 비용이 줄어들어요? 마찰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공간을 이동할 때. 그러면 무슨 비용이 줄어들면서 교통비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뭐가? 지대가 상승을 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마찰 비용은 지대하고 교통비가 합해진 개념이에요. 그죠? 이 마찰 비용이라는 게 주거를 정할 때 아주 큰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영향을 줘요. 우리가 지하철역이 있는 게 역세권이죠. 네. 근데 급행 열차가 서는 정차는 여기 있고요. 일반 열차가 서는 여기 있으면은 얘가 훨씬 더 시세가 비싸요. 이렇게 일반적인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근데 급행이 서는 애들은 이렇게밖에 안 쓴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 열차는 한 8개 열정거장을 계속 일일이 쓰면서 가는데 급행은 한 두 번 쓰면 간다고요. 그러면 무슨 비용이 그만큼 절약이 돼요? 마찰비용이 절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급행 열차가 서는 역 주변에 아파트나 아니면은 상가나 이런 애들은 비싼 거예요. 일반 역이 서는 거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나중에 중개업을 할 때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팁을 알려주는 거예요. 같은 역세권이라고도 똑같은 역세권이 아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급행 쓰는 애에다 투자를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현대 도시인들은 느린 거 싫어해요. 빠른 거 좋아하지.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폰들도 계속 진화하는 거 아니에요. 속도가 가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빠른 거죠. 지금 컴퓨터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옛날에 386, 486 이런 거 갖다 주면 답답해서 못 쓸 거라고요. 구동에서 돌아가는데 시간 무진장이 많이 걸리는데 컴퓨터 키면은 한참 있어야 켜지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탁 키면 어떻게 돼요? 좀 말하면 탁탁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디귿에 가게 되면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거주지 분화 현상의 연구를 통해서 도시 팽창이 도시 내부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고 되어 있죠. 거주지가 분화되죠. 점유지대에서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에서 이렇게 거주지가 분화되는 현상을 가지고 헤레스와 울만의 다핵심이론은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다핵심이론에서 지대를 지불하는 능력이 차이하고요. 유사한 활동이 집중되는 성향은 다핵화 요인에 포함이 되죠. 근데 포함되지 않는다 하니까 틀렸겠죠. 그래서 답이 3번. 여기 나온 내용은요. 기출에서 나왔던 지문이 있죠. 네, 그거를 묶어준 거예요. 예, 그래서 선택해보라 라고 얘기한 거니까.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주요 기출문제라고 나와 있죠.
15번의 지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보게 되면요. 5번에 이렇게 돼 있죠. 독점 지대설은 토지의 소유 자체를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보며 그거는 절대 지대잖아요. 독점 지대가 아니라. 그래서 그걸 틀리게 준 거고요. 16번의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차익 지대에서는 지대를 뭐로 보겠어요? 잉여로 봐겠죠, 잉여. 근데 거기 생산비로 간주한다니까 틀린 거예요. 5번 지문에. 그 다음에 17번에 도시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죠. 그러니까 1번 지문에 보면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이지 소득의 증가와는 관계가 없다니까 틀린 거죠. 교통의 발달과 소득의 증가가 그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2번에 교통망에 따라 분화된다는 것은 버제스가 아니라 호이트겠죠. 예. 3번에 대한 건 호이트가 아니라 버제스의 논리라고요. 그리고 4번에 보면 점유지대는 고급주택지구보다 도심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다니까 틀렸겠죠. 그러니까 위치를 동심원 이론상에서는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초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결국 물어보는 거는요. 그 포인트가 있어요. 이론에. 그 포인트만을 바꿔서 유도하는 거예요. 포인트만.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초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하셨고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기면은 부동산 정책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정책론에 대해서는 문제에 대한 거는 뭐 딱히 하실 만한 부분은 별로 없어요. 여기서 인용을 하게 되면 우리는 140페이지에 가면 정부의 시장 개입에 관한 부분이 있죠. 일본의 정책 결정 과정도 참고하셔도 돼요. 시험상에서 인용을 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과 관련된 설명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정책론 들어온 거죠.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다음 주 끝나고 나면은 뭐요? 방학이죠. 일주일. 그러면 이제 또 걱정이란 얘기죠. 일주일 쉬고 등장하면 얼마나 또 신선함이 가득하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뭐 지금은 조금 있으면 하루를 일주일 같이 써야 될 거예요. 그죠? 쪼개서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올인. 그죠? 안 되는 거는 자꾸 물어봐서 확인을 해야 되고. 이거 한 번은 테스트를 해봤는데 내일 모의고사 보는 걸로 성적을 가늠을 해봐가지고 어디가 좀 돼 있고 안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 지난번에 한번 제가 테스트 한번 해봤잖아요. 예? 거기서 이미 여실히 드러났다고요. 그거 20문제 했을 때. 그죠? 근데 그 이후로 얼마나 개선이 됐겠나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아직은 그래도 해볼 만한 시간적인 여유는 있어요. 그죠? 확인 한번 꼭 좀 해보시고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